이야, 무슨 오뚜기 마냥 중력을 거스르고 있네, 이거. 팔로 몸을 짚어가지고 일어서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은 확실하게 팔을 펴가지고 이 팔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라는 그런 동작을 명확하게 표현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공중에 떠야지. 그러지 않고 아직 팔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인데 날아오르고 있으니까 무슨 오뚝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동작 하나하나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그냥 간단하지 뭐. 동작 하나하나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 되지. 팔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팔로 땅을 밀듯이 표현을 해줘야지. 그리고 상체도 조금 올라갔으면은 보통 우리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일어설 때 무릎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서 팔로 몸을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무릎도 움직여주고 그리고 무릎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몸의 무게중심도 이렇게 무릎 쪽으로 가야겠죠. 이런, 확실하게 이 손으로 땅을 짚고 있고, 그렇게 올라가는, 지금 이 프레임이 필요한 건데, 아까 그분은 이런 프레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분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나? 봐봐. 아직 팔은 제대로 펴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대로 중력을 무시한 채 오뚜기 마냥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표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분은 한 번에 일어나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러려면은 약간 우리가 점프를 할때 발을 딛듯이 여기서도 팔은 쫙 펴줘서 몸을 밀어줬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뭐. 그러니까 이분한테 가장 필요했던 프레임은 이 자세. 그냥 이렇게 정지만 해서 봤을 때는 뭐 이런 엉성한 자세가 있어 싶겠지만 이게 모션과 모션 사이를 이어주는 이 중간 동작이 되기 때문에 재생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간 동작을 잘 표현해야 되는데 프레임을 많이 써서 우리 초보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냅다 일어서거나 그러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지적을 되게 많이 하죠. 프레임 많이 쓰고 중간 동작 확실하게 표현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표현을 하니까 지적을 받고 그래도 확실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몸을 밀어주고 있죠. 이 표현이 중요했던 거야. 얘가 몸을 팔로 밀어가지고 몸을 띄워주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중요했던 거예요. 아까보다는 뭐 조금 더요팔 부분이 좀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중간 동작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 다리를 여기 다음 콧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우리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일어서잖아. 그러니까 한 발짝은 이렇게 앞으로 하고 걸어가듯이 일어섰어도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나? 아무튼 뭐 표현 방법은 가지각색이니까 그렇습니다.